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지방에서는 결혼하는 사람을 보기 드문 게 현실입니다. 지역의 한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꾸어 영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논란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부안의 한 결혼식장입니다. 예식장 건물 주인은 지난달 건물 용도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는 사람에게 예식장 건물을 임대하겠다는 겁니다. 결혼식이 자꾸 갈수록 줄어드니까 4년 동안 거기서 아예 영업 안 했어요. 문 닫아놓고. 건물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공과금들이 만만치 않게 나오니까 1년이면 거기서 없어지는 돈이 1억이 넘어요. 임대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 500여 명이 장례식장 운영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장례식장 예정지 인근에 문화예술회관과 학교, 주거시설 등이 있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지역에 장례식장이 네 곳이나 있다며 읍내까지 장례식장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시내권에 온다는 얘기고 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옆에서 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부안군은 결혼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법상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민원이 들어온 이상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지 회의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안군은 장례식장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결혼식장 건물 용도 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수인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그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민원내신 분들은 의견이 인용이 됐고 불허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안군은 건물주가 용도 변경 불허 결정에 반해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